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권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말인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 가질 않죠?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구출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출되는 겁니다.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란 말, 소테리아 혹은 영어로 salvation, 이 구원이란 말이 폭이 굉장히 넓은 말입니다. 두 가지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죄를 용서받고 구출된다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부서지고 깨어진 삶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출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동시에 그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죽게 되죠. 그때는 천국 백성이므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한번 일어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단한번 있는 사건이 여러 번, 여러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믿었지만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사건, 이 사건도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12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두 번째에 말씀드린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산다, 회복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죠.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는 15절에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회복되어 사는 이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흠없이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딱 믿었을 때 바로 천국 데려간다. 물론 한편으로 기쁘겠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땅 가운데 살아 있거든요.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이게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사명의 시간이요, 선물 같은 삶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잘 사는 당신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 선물 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항상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중간 부분에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복종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복종이란 말을 딱 들으면은 괜히 막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복종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쉽게 번역하면 듣다라는 단어, 듣다. 휘파쿠에인 하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가 정말 잘 살길 원하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바로 복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담아 듣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실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고 실천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복종은 무슨 복종이냐? 말씀 복종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첫 번째 경험하는 변화가 무엇이냐?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 새로운 누군가를 딱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고 좋아하고 나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유심히 잘 들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데 성경이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말씀을 복종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항상이란, 항상, 항상.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천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항상성입니다. 계속성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하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린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선포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실천하는 것, 이 삶이 은혜요, 승리하는 삶이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오는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두 번째는 소원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겨, 소원. 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마음의 소원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13절 함께 크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행한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려 일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신다. 일하신다는 말이 에네르겐이란 말인데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생겼어요.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이 성경에 행하신다, 일하신다라는 단어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너지 있게 굉장히 힘 있게 뇌 속에서 일하신다. 언제부터? 예수 믿은 때부터. 그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방식을 사용하세요. 그 방식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소원을 두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어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will, to act. Will, 의지를 주시고 하고 싶은 의지를 주시고 act, 행하게 하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일을 할 힘. 잘 번역했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염원, 실천. 염원은 뭐예요? 굉장히 바라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실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나도 살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전에는 생각지 않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아, 나 거기 가고 싶다. 생전 캄보디아도 가지 않은 사람이 캄보디아 한번 가고 싶다. 생전 남을 위해 한마디 위로의 말 하지 못한 사람이 아,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싶다. 그 사람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아, 이 일부를 좀 누군가에게 줄까? 이런 소원이 생긴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너 그거 해, 안 주면 죽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주, 소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너 누구에게 가서 위로의 말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할까?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메일로 힘내라고 한번 할까? 카카오톡으로 좋은 잘 지내? 한번 이렇게 보낼까?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도 살리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집중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혹은 이전에 들어왔지만 내가 그냥 잊고 살았던 아름다운 소원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소원을 다시 바라고 그 소원을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 사는 거죠. 제가 소원이라는 이 주제를 깊이 깊이 묵상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참 아름다운 가사였어요. 어젯밤에 다른 곳에서 집회하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이 소원이라는 곡을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유튜브를 틀어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 이런 가사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는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가사 가운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한 페이지로 기록한다면 단 한 절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그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잘 표현한 곡입니다. 굉장히 멜로디가 아름다워요.
오늘 메시지 듣고 난 이후에 함께 부를 거예요. 제가 지금 혼자 솔로 하고 싶은데 제 목소리는 군가에 최적화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곡과 좀잘안 맞아서 함께 부를 거예요. 정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싶다. 정말 한순간이라도 매 순간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오는 거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왔던 소원은 이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손붙잡고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온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1980년 5월 11일 날 주일 저녁에 다 이렇게 강단에서 가족송을 했어요. 물론 손잡고 교회 가지는 않았어요. 함께 다 나와서 예수님 찬양했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온 소원이 뭐냐, 마음속에 내 인생을 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마음의 열정을 가질 때 소원을 인도네시아 한번 가야 되겠다.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게 되었고 캄보디아를 갈까?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또 3개월 살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지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구원받은 그 이후 구원 사건 이후에 또 다른 구원, 구원 이후의 구원, 즉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을 할때 어떻게 역사하신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실 힘을 주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원을 이룰 힘도 주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늘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소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새로운 소원, 가족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원, 민족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원들이 생겨날 때 다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라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이 넘쳐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소원이 생기고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주님께서 원망과 시비 아웃,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짧아서 감사해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때에 피해야 할두 가지 지뢰, 폭탄이 뭐냐? 원망, 시비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공구스무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궁시렁거리는 거, 발음이 비슷해요. 공구스무스, 궁시렁, 궁시렁.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긴 다음에 열정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범할 수 있는,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잘못이 원망과 시비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불평을 싫어하세요. 왜? 해롭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인생도 망가뜨려요. 성경 읽어보니까 민수기에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걸어가다가 호르산에서 출발했는데 에돔이란 지역을 돌아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 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길이 좋지 않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원망을 해요. 사람은 신기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가다가 자기가 불평을 해요. 이렇게 기록돼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원망, 모세에게도 원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뒤에 21장 6절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독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을 싫어하세요. 왜? 불평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마다 독사 보냈으면 여기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살수 있는 방안을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서 살려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원망과 불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시비는 다투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익합니다. 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왜? 시비 걸고 다투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것이 틈타서 악한 일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 생기면 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시비 걸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좋았던 모든 게다 깨어져요.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 시비맨. 이게 이제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첫째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다 옳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당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이길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시비 걸면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지는 겁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피차 물고 먹으면 다 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고칠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못 고칩니다. 버르장머리로 고치겠다.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서로 다투면 그 모든 조건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제육 알죠? 제육볶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육이 집에 가득한 거예요. 먹을 것이 가득한데도 다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다투면 그거 다 마이너스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하다가 다투면 정말 다 마이너스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자꾸 시비 걸고 다투고 너는 왜안 하냐 하다 보면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아웃. 절대 그것은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그 앞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요, 크게 보이는 일에만 원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게 보이는 일에도 원망해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몰라주면 원망이 생겨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저거 하면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작은 일들. 큰 일만 그런 게 인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어디 가는 것, 뭐 하는 것, 프로그램 하는 것, 좀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은데 계속하면 원망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회의를 어디고 사는데 아침을 안 먹고 갔거든요. 그 점심 때가 되는데 늘 점심을 먹었어요. 12시가 되면 학교는요, 그 교수회 하다가도 반드시 12시쯤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도. 근데 그날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 식사하고 합시다 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손 들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미웠어요, 미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날 밥 먹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침도 안 먹고 갔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데 마음속에 불이 확, 너는 먹고 왔지, 나는 안 먹고 왔는데 모르니까 저 얘기하는구나, 이런. 정말 시비를 걸고 싶더라고. 근데 그 총장님께서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먹으러 갑시다 해서 총장님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게 큰 이슈만이 아니라 작은 이슈에도 이 크리스천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이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할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3천 명, 하루에 5천 명씩 예수 믿게 된 거죠.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소원을 줬다는 거. 어떤 소원? 구제하자. 구제가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난 초대교회에 소원을 주셨어요. 구제. 그것을 행하게 하셨어요. 구제하는데 이 영적이고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할라 출신의 이방 출신의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신경을 못쓴 거죠, 사람.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었다. 와, 이렇게 좋은 일에도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 안 했으면, 구제 시작 안 했으면 원망 없을 텐데, 뭔가를 제대로 한번 잘 해보고자 했는데 그 와중에 원망이란 이 귀신이 틈탔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아주 그 끈질긴 귀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원망 귀신, 시비 귀신, 그 다음에 귀신, 다음에 하자, 뭐 이런 미루는 귀신. 여러분, 아주 큰 일, 작은 일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아주 작은 이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아주 아주 영적인 일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아주 육적인 일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알아.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될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라. 항상 내가 바쁠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내 마음이 힘들 때나 내 마음이 기쁠 때나,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을 때나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나 항상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원에 집중하라. 작든 크든 네게 준그 소원, 그 아름다운 생각들, 소원을 실천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그 와중에 절대 해서는 안될 것, 원망과 시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선포합니다. 이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남은 인생 동안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원을 주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퍼즐이 맞춰가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당신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잘 사십시오. 은혜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